고종의 인종을 지킨 유경은 김준에 대응할 명분이 있었다. 폐하께서 유언하시기를 황희는 반드시 태자께서 이으시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다만 태자가 사신으로 가서 아직 귀국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에는 태손이 나란 일을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김준은 아차 싶었다. 이미 고종의 유조가 그렇게 반포되었으니 계획했던 안경궁을 보위에 올리는 것은 물 건너간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래, 태자가 오기 전까지는 태손께서 나란 일을 맡으라 하셨으니 태자가 돌아오지 못하게만 하면 될 일이 아닌가. 김준은 즉시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 명하였다. 너는 서경에서 머물러 있다가 태자가 돌아오면 즉시 일을 진행하거라. 일이라면 어떤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태자가 이곳 황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일이 뜻대로 된다면 너의 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만약 실패하면요? 그땐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다. 대신 너의 가족들은 내가 책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어떤가 할 수 있겠느냐? 자객이 생각하더니 이윽고 대답하였다. 하겠습니다. 한편 태자는 고종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태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아바님께서는 살면서 한 번도 길을 펴고 살지 못하셨다. 늘 무신들의 눈치를 보셨고 몽고의 눈치를 보셔야 했다. 이제야 길고 긴 전쟁을 끝내고 아바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가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란 말인가. 태자는 상복을 입고 3일 동안 눈물만 흘렸다. 보다 못한 신료 중 한 사람이 나섰다. 태자전하, 속히 고려로 돌아가 보위 오르셔야 하옵니다. 옥좌가 비어있는 사이 무신들이 무슨 일을 꾸미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말에 태자는 버뜩 정신이 들었다. 지금까지 무신들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다. 우선은 고려로 속히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 먼 거리를 지금 가서 언제 도착할 것인가. 태자는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앞에 선 듯 까마득한 마음이 일었다. 그 시각 쿠빌라이는 내부 사람들과 아리푸케를 칠 의논을 하고 있었다. 우리와 힘을 합할 귀족들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오치긴, 카치우, 카사르의 지지를 받아내시고 따로 쿠릴타이를 열어 대칸의 자리에 오르시옵소서. 그 후 아리푸케를 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사옵니다. 좋은 생각이다. 허긴 고려 태자도 나를 보자마자 대칸이라 불렀으니 내가 칸이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마땅히 그리할 것이다. 태자의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은 나라 고려에 너무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고려의 항복 조건은 마치 승전국의 요구 같았습니다. 그 여섯 가지 조건을 대부분 들어주신 것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태자를 인질로 삼아 고려 조정과 협상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강의 선무사 조양필이 그 말을 반대하였다. 고려는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고려는 산에 의지하고 바다에 막혀 나라에서 군사를 동원한 것이 20여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신하로 복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니 그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전을 옹립하여 왕으로 삼고 후대하여 돌려보내십시오. 그는 반드시 은혜에 감동하여 신하의 직분을 닦을 것이니 이는 애쓰지 않고도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대신 염희연이 말했다. 우리가 그를 국왕으로 임명해 귀국시켜준다면 한 명의 병사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한 개의 나라를 얻는 일입니다. 쿠빌라이가 답했다. 조양필과 염희연이 말이 옳다. 나는 아리푸케를 몰아내고 남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는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갈 생각이다. 할 일이 많은데 고려마저 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 특히 일본을 치기 위해서는 고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회의를 그렇게 결론내고 있을 때 태자가 찾아왔다. 그동안 대칸께서 하애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은 이제 고려로 돌아갈까 하옵니다. 모처럼 두 나라가 평화로운 협정을 맺었는데 좀 더 있다가 가지 않고 고려에 있는 우리 군사들도 모두 철수 아래 일렀으니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 가거라. 태자는 고려의 내부 사정을 상세히 전하였다. 듣기를 마친 쿠빌라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태자의 사정이 나의 사정과 다르지 않구나. 하지만 급한 일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고려 국왕이 죽었는데 너희 무신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대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쿠빌라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좌우의 군사들에게 명하였다.
정예 병들만 가리고 가려 뽑아 태자의 호위를 맡겨라. 만약 태자의 몸에 상처 하나라도 생긴다면 그들 모두의 목을 뺄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다. 안절부절하다가 또 글 한 통을 쓰고는 명을 내렸다. 발빠른 자 몇 놈을 지금 바로 고려로 보내고 내 뜻을 알리거라. 만약 다시 반란을 일으켜 윗사람을 해치는 자가 나온다면 이는 자기 임금을 능멸한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정한 법을 문란케 하는 것이니 태자에 대한 위협은 곧 나에 대한 도전이다. 그때 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고려 태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몽골은 지금까지 정복한 국가의 왕을 책봉한 적이 없었고 자신의 군사로 태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서를 써서 뒷일까지 염려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계산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진다. 어쩌면 쿠빌라이는 태자의 당당함과 세련된 외교 감각에 인간적으로 깊이 매료된 것은 아닐까. 마치 조조가 적장 관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태자는 그렇게 고려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가다가 문득 자신을 호위하는 무사를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다. 그대는 낯이 익은데 이름이 무엇이오? 다루같이 시리다이라 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길시성을 쓰는 사람이 아니오? 아니옵니다. 태자는 한시가 급했다. 왕자가 비워져 있는 가운데 김준이 무슨 일을 꾸밀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저런 걱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쉼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서경에 도착했다. 하지만 연이은 강행군에 모두가 지쳐있었다. 시리다이가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고 내일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나시지요. 아니되요. 하루라도 빨리 황궁으로 가야 하오. 먼 길을 왔습니다. 사람도 말도 모두 지쳤습니다. 태자가 대신들을 돌아보니 과연 그랬다. 그 먼 길을 재촉하여 쉼없이 왔으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좋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도록 하십시다. 시리다이는 미리 서경에 주둔하고 있는 다루가치의 도움을 받아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하였다. 마음은 급했지만 태자 또한 지치기는 마찬가지라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자리에 몸을 눕히자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자객이 나타났다. 저놈을 잡아라. 어두운 밤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소리를 질러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태자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그러나 서로가 분주하게 움직일 뿐 태자의 물음에 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럴 겨를이 없었다. 곧이어 한 차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놀란 마음에 밖을 내다보니 어떤 무사가 쳐들어와 태자의 호위병 모두를 도둑내고 있었다. 칼솜씨가 어찌나 빠른지 한번 휘두를 때마다 수명의 병사들이 나가떨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 사람 혼자서 모두를 죽일 것 같았다. 어떻게 성사시킨 협정인데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태자는 밖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았다. 하지만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달아나는 것입니까? 놀란 마음에 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자객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이 나라의 태자다. 네 감히 이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 여겼느냐? 자객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태자를 잡고 있었는데 알아서 태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뭐 마마께 원한은 없지만 여기서 그만 죽어주셔야겠습니다. 소인도 살기 위해 하는 짓이니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백성들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달아났던 죗값이라 여기십시오.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평화협정을 하고 오는 길이다. 이제야 비로소 백성들이 생업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렵게 맺은 협정이 깨진다. 협정이 깨지면 몽고에 엄청난 보복이 있을 거란 말이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귀족들은 제살 궁리만 찾았지 백성들 따위야 안중에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백성들을 위하는 척 가식 떨지 말아주십시오. 그나마 곱게 죽여드릴 마음마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태자는 마음이 아팠다. 지금까지 가진 고생을 하며 겨우 평화를 약속받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죽는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쿠빌라이는 또 어찌 나오겠는가? 분노한 그는 어쩌면 고려를 제2의 서하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사직을 보존할 수 없음은 물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자객은 칼을 높이 들어 올렸다. 자, 그럼 잘 가시오.